안녕하세요. 파이 테스트를 이용한 테스트 만들기 챕터 2입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 파이 테스트의 중요한 요소인 픽스처의 기능들을 알아볼 건데요. 파이 테스트 설치와 기본 테스트 실행 명령어는 챕터 1에서 설명하므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듣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네, 먼저 파이 테스트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파이 테스트 독스에 있는 사전적 정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파이 테스트는 이제 설정 및 해제 단계를 정의한다와 여러 테스트에서 공유한다입니다. 네, 이게 픽스처의 특징 중 하나인데, 네, 이는 뒤에서 배울 셋업과 티어다운, 픽스처의 스코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건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제 픽스처에 대해서 결국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테스트 함수의 환경을 세팅하는 역할을 하는 놈이 픽스처라는 겁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테스트는 당연히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 혹은 수천 개가 될 건데, 이때마다 모든 함수에 맞는 테스트 환경을 이제 각각 만들어준다면 굉장히 번거로울 겁니다. 따라서 이런 역할을 픽스처가 해주는 거고, 이 픽스처를 이용을 해서 환경을 재사용할 때 쓴다면 상당히 용이하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로만 들어서 잘 모르니까 픽스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픽스처를 정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데코레이터로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 데이터라는 함수를 픽스처로 만들고 싶으면, 요놈 앞에다가 pytest.fixture라고 데코레이터를 붙여주면 이제 이 데이터라는 함수는 픽스처로 pytest에서 취급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픽스처를 정의를 할때 클래스로 정의해도 돼요. 클래스로 정의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pytest에서는 함수로 다음과 같이 픽스처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픽스처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고 했을 때 테스트 함수를 실행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준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테스트 언더바 펑션 1을 테스트하려고 해요. 근데 얘의 환경을 데이터를 받은 환경 내에서 이 테스트를 돌리고 싶은 겁니다. 이 데이터라는 함수를 보면 1, 2, 3, 4를 던져주잖아요. 그럼 얘를 받아서 0보다 큰지를 assert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 fixture라는 게 결국에 어떤 이런 테스트들이 수많이 많이 있겠죠. 지금 예시로는 지금 1, 2, 3, 4를 던져주겠지만, 뭐 실제로 코드를 짜게 된다면 뭐 유저 인스턴스를 미리 생성을 해놓는다던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커넥을 한다던가, 뭐 이런 등의 사전적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여튼, 네, 픽스처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픽스처의 조금 편리한 기능 중 하나는 뭐냐면, 이 픽스처를 요놈의 픽스처로 넣겠다라고 하려면 그냥 매개 변수에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언더바 펑션 1 테스트를 실행을 할 때는 데이터 픽스처 함수, 데이터 픽스처 환경에서 테스트 언더바 펑션 1을 실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돌려볼까요? 네, 보시다시피 당연히 1, 2, 3, 4를 넣었는데 그 아이템 값이 0보다 큰지를 assert하는 테스트 함수이므로 패스됨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픽스처 셋업 해가지고 프린트 찍은 거를 이제 여기서 볼수 없는데, 이거를 보는 방법은 파이 테스트 하고 마이너스 S를 해주면 프린트 찍은 걸다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과 같이 해주면 이렇게 되죠. lecture2pytest.py라는 파일을
테스트를 할 건데 여기 함수가 하나밖에 없죠. 이 하나밖에 없는데 얘를 보아하니까 데이터 픽스처가 먼저 실행이 되죠. 데이터 픽스처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들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픽스처의 재미난 점은 픽스처끼리도 4개 변수로 넣어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코드를 한번 보시면 processed data라는 픽스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픽스처를 4개 변수로 봤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얘가 하는 거는 데이터 픽스처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와서 무슨 말이죠 이게? 20 곱해가지고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찌 보면 팩토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픽스처끼리도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데이터만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만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 픽스처가 있을 것이고 그 텍스트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뭔가를 가공하는 팩토리 느낌의 픽스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 픽스처를 가져와서 팩토리 픽스처에서 뭔가를 리턴해 준다. 이런 형식으로 코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테스트 언더바 펑션 2 같은 경우에는 processed data, 즉 factory fixture를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걸로 퍼센트 %2, 그러니까 2로 나눴을 때 0으로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함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processed data가 먼저 호출이 될 것이고 근데 processed data는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4개 변수로 가지기 때문에 먼저 데이터, 요 픽스처가 먼저 호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이 얘, 그리고 얘가 반환하는 값을 여기서 assert 하겠죠. 네,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마이너스 s 붙이면 프린트 값이 다 찍힙니다. 자, to passed 이렇게 되죠. 보시면 lecture2test.py를 실행을 시켰더니 셋업이 되고 하나 실행하고 셋업이 되고 하나 실행하고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테스트 펑션이 두 개거든요. 첫 번째 테스트 펑션, 두 번째 테스트 펑션. 그러니까 결국에 테스트 펑션이 에서 첫 번째 테스트 펑션에서는 데이터 픽스처를 사용을 하니까 요거를 사용한다 해가지고 픽스처 셋업이 찍히는 것이고 function2 같은 경우에는 processed data fixture를 사용하지만 processed data fixture 자체가 data fixtur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function2를 실행을 할 때 이제 fixture setup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fixture 사용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픽스처 스코프입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픽스처를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결국에 테스트 함수를 실행하기 앞서 뭔가 다른 셋업을 해주는 함수를 먼저 실행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 4개 변수로 간단하게 넘겨줄 수 있다라는 장점 외에 뭐 다른 장점이 뭐가 있냐? 그 테스트 함수는 굳이 픽스처가 아니더라도 내가 테스트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픽스처의 특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픽스처는 스코프를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픽스처 객체가 살아있는 주기를 설정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4개가 있죠. 그러니까 주기가 펑션 단위로 생명 주기를 잡을 수 있고 클래스 단위로 잡을 수 있고 모듈, 세션 단위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펑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픽스처가 예를 들어 스코프가 펑션 단위면 펑션 스코프면 하나의 테스트 함수를 실행할 때 픽스처가 먼저 실행이 되고 이 펑션이 펑션 테스트가 이제 실행이 종료가 되면 픽스처도 마찬가지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즉 픽스처는 세 개의 테스트에 대해서
세 번씩 이제 실행이 되고 세 번씩 이제 없어지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생명 주기니까요. 네, 스코프라는 개념 자체가. 그럼 클래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테스트 클래스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있고 테스트 클래스 내에 세 개의 이제 테스트 펑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픽스처의 스코프가 클래스 단위인 경우에는 테스트 펑션 1이 호출된 순간 네, 해당 픽스처가 호출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생명 주기가 테스트 펑션 1이 끝난 직후 바로 죽는 게 아니라 테스트 클래스, 이 클래스 자체가 클래스 내에 있는 모든 함수가 실행되고 종료되기 전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모듈은 뭘까요? 모듈은 이제 테스트 셋을 모아놓은 하나의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실행을 시켰을 때 픽스처가 먼저 생성이 되고 그 파일에 있는 모든 테스트가 다 끝났을 때 픽스처도 없어지겠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유저 테스트를 모아놓은 어떤 모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픽스처의 스코프를 모듈이라고 했을 때는 이 유저 유닛 테스트에 있는 모든 함수를 실행하기 앞서 먼저 유저 인스턴스 같은 경우를 생성을 해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생성한 유저 인스턴스를 모든 해당 모듈에서 공유를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아니 필요한 거는 유저 인스턴스 하나인데 매번 테스트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유저 인스턴스를 만들면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한 번만 그냥 딱 실행을 하고 만든 다음에 해당 테스트 모듈이 이제 종료가 되면 이 픽스처도 없애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션 단위도 있습니다. 세션 단위는 뭐냐면 그냥 저희가 파이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 예전에 얘기를 했듯이 해당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테스트를 다 실행시킨다고 했죠. 그때 쓰는 픽스처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못하네요. 이게 모듈이 아니라 세션입니다. 세션. 픽스처 스코프가 세션인 경우에는 뭔가 하나의 이 모든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테스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테스트를 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커넥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넥트를 하고 테스트 다 종료된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커넥트를 끊어버리면 되지 않냐. 뭐 이럴 때 쓴다는 겁니다. 네, 이게 여태까지가 이제 스코프의 개념이었고 그 다음 배울 개념은 teardown이랑 setup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별거 없습니다. 이건 그냥 뭐냐면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픽스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개체 초기화, DB 설정 등을 아까 앞에서도 예시를 들었지만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이런 환경을 세팅을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테스트가 다 끝났어요. 그럼 내가 할당해준 어떤 리소스를 이제 해제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내가 데이터를 만들어줬으면 임의로 테스트를 할 때 열심히 뭐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걸 다 지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스트니까. 뭐 그런 작업을 할 때 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teardown이 결국에 테스트 후의 정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setup은 테스트하기 전에 말 그대로 setup. 네. 설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코프를 모듈이라고 잡았을 때 이거는 파이썬 문법 중 하나인데 yield라고 써놓잖아요. 그러면 이 픽스처가 스코프가 모듈이니까 모듈이 모듈 단위로 이제 생명 주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yield라는 거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것들은 모두 셋업이에요. 그러니까 셋업을 보시면 지금 SQL 3.connect잖아요. 그러니까
SQL 연결을 하는 거죠. 이게 셋업이고 yield 밑에 있는 거, 즉 해당 모듈의 모든 테스트 함수가 다 끝나고 마무리 단계. 마무리 단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아까 커넥트 해놨던 거를 받아서 이제 닫아주는 거죠. 네. 티어다운이 그러니까 yield 밑에 있으면 다 티어다운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네, 테스트.py라는 놈이 있었을 때 아, 이런 함수들을 실행하기 앞서 먼저 커넥트를 하고 그 다음 다 실행했으면 클로즈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펑션 단위 스코프부터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해당 픽스처의 스코프가 펑션이라는 거는 얘의 생명주기가 함수 하나가 끝났을 때 이 픽스처도 같이 죽는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걸 봤을 때 yield를 기준으로 위쪽이 뭐라고 했어요? 위쪽이 setup이고 아래쪽이 teardow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 이 fixture를 쓰는 함수는 setup을 할 때 얘를 프린트를 할 것이고 함수가 끝나고 teardown 단계에서 얘를 프린트 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테스트 함수가 예를 들어 function test scope 1이랑 scope 2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매개 변수로 function fixture를 받아오죠. 그러면 만약에 이 테스트를 실행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로 얘의 픽스처가 먼저 네, 요놈의 픽스처가 먼저 호출이 될 겁니다. 따라서 셋업 단계 셋업 펑션 픽스처가 먼저 찍힐 거고 그 다음에 어설트 과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끝나겠죠? 그럼 이 함수가 끝날 때 생명주기도 얘도 같이 끝나죠. 왜냐하면 스코프가 펑션이니까. 따라서 티어다운 과정도 일어날 겁니다. 네, 말로만 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직접 눈으로 봅시다. 파이 테스트 다시 S 하면 이제 프린트 찍힌 거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네, 이렇게 했을 때 펑션 값이 두 개니까 당연히 2패스로 나올 것이고 봅시다. 네, test.py를 했는데 첫 번째로 setup function fixture 그쵸, fixture가 먼저 setup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yield 여기까지가 setup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가 실행이 되겠죠. 예, 얘가 실행이 됐더니 이제 executing 네, 이 프린트문이 제대로 찍히고 assert 있어가지고 했어요. assert 하고 그 다음 이 함수가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teardown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teardown function fixture. 근데 이런 테스트 함수가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네, 이런 과정이 각각 두 번 있겠죠. 네, 이런 게 function fixture겠죠. 그러면 클래스 픽스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코프가 클래스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 클래스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트 클래스가 생명주기가 얘 시작할 때 한번 픽스처가 살아있고 여기까지 끝나면 픽스처도 이때 죽는다는 거죠. 즉, 이미 만들어놓은 픽스처 객체가 테스트 1을 끝난 다음에 죽는 게 아니라 테스트 2까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아, 얘를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 셋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프린트가 되고 클래스의 모든
테스트 함수가 끝났으므로 teardown이 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네, 다음과 같이 setup 1 실행하고 2 실행하고 그 다음 teardown 되죠. 아까 함수는 어떻게 됐어요? 함수는 각각의 테스트 함수에 각각의 셋업과 teardown이 둘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테스트 클래스 스코프를 클래스로 해줬을 때는 어떻게 돼요? 클래스 전체에 대해서 셋업을 한 번 하고 네, teardown을 한 번 하죠. 네, 이게 테스트랑 아니 클래스랑 펑션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 매번 이 픽스처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나요? 4개 변수에. 너무 귀찮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쓴 게 autoUse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픽스처의 4개 변수에 autoUse equal true라고 넣어주면 얘를 안 써도 돼요. 네, 안 써도 됩니다. 대신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펑션이 되게 많잖아요. 펑션이 되게 많은데 autoUse를 true로 해놓으면 이 픽스처는 여기에 있는 이 파일에 있는 모든 테스트 펑션에 자동으로 픽스처가 들어가요. 네,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 나는 그러니까 autoUse를 얘랑 얘만 쓰고 싶어. 얘 말고 여기 밑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스코프 3에는 이 펑션 픽스처를 쓰고 싶지 않아. 쓰고 싶지 않은데 들어가요. 네. autoUse equal true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겠죠. 만약에 내가 만든 픽스처가 모든 함수에 기본적으로 다 깔려야 된다. 그리고 나는 4개 변수를 넘겨주기가 너무 귀찮다. 이런 경우에는 네, autoUse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챕터 2의 기본적인 픽스처에 대한 내용을 다 알아봤고요. 네, 그 다음 시간에는 파이테스트 기본적인 문법과 픽스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모킹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유닛 테스트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건지 저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